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스크 좀 벗을 수 있어요? 아, 네. 미인이시네. 아이고, 아니에요. 미인이시네.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 집은 신랑하고 본인하고 네네. 재밌게 살겠다. 아, 그래요? 보면은 친구같이 알콩달콩. 처음엔 그랬죠. 애기 이제 키우다 보니까. 그래도 보면은 다른 집에 비하잖아. 네. 그러면은 그래도 보면은 뭐 이 정도면은 괜찮게 사는 거야. 네네. 나쁘지 않아. 네네. 크게 문제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네. 신랑도 뭐 딱히 뭐 저기 하지 않고 네. 뭐 찌꺼리 하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네네. 뭐 그래. 뭐 크게 문제 될 게 없고 뭐가 이렇게 무료점사를 보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왔을까? 내가 볼 때는 크게 문제 될 게 없어. 아, 뭐. 그럼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그 이렇게 둘이 합의나 뭐 이런 게 좀 괜찮은 거 다툴 때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예전 같지 않고. 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살만한 거지. 이 정도 싸우지도 않은 부부가 어딨어. 옛날에 비하면은 조금 싸우기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적어야 갱년기가 온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갱년기가 온 거야. 네네네. 옛날같이 내가 받아주지 못하니까 네. 싸우고 그러는 거지. 네네네. 사실은 신랑은 그대로야. 아, 신랑 그래요? 성격 괜찮아. 네네. 까랑까랑해서 그렇지. 한번 지가 좀 열이 받으면은 그같이 저기 하는 게 있긴 네네네. 있어. 네네네.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 스타일이겠는데 예. 남자야 네. 성격이 남자 예. 근데 한번 화나잖아 그러면 눈 뒤집히는 스타일이거든 네. 그걸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좀 약간 본인 성격은 째가 하는 성격이야 네. 좀 가만히 묻도 근데 뭐 애교도 하게. 없고 저도 조금 신랑 앞에서는 이상하게 곰처럼 좀 말도 없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막 이럴 때는 막 이렇게 웃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니 신랑 앞에서 있을 때는 그냥 신랑이 그거를 그게 딱히 받아주는 성격이 아니니까 그렇게 잘 못하는 거야. 아. 답은 그거야. 네. 누울 자리 보고 사람은 연애할 땐 안 그랬는데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딱 뻗는 거거든. 아, 그렇구나. 근데 신랑이 그렇게 멍석을 안 깔아주니까 본인이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 맞아요. 근데 둘 사이에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딱 사주를 놓고 보잖아. 근데 네. 사실 집안에 크게 문제는 없어. 아, 예. 근데 딸내미가 이제 사주가 이제 이게 지금 딸내미 맞지? 네네. 딸내미가 사주가 높아. 아, 그래요? 사주가 높아. 높다는 게 어떤 거예요? 사주가 높다는 거는 이제 팔자가 시다는 거지, 아, 조금. 공줄이 세다. 이쪽으로 얘기하면 공줄이 세다. 그러니까 공을 많이 들이고 이제 사주야. 네. 그래갖고 많이 빌어줘야 돼. 네. 사주 자체가. 네. 그러니까 여자 사주가 아니야. 아, 남자 사주야. 아, 그래요? 사주 자체가. 그래요, 맞아요. 애기 때 가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사주여갖고 공을 많이 들여주고 공부를 많이 시켜야 돼. 네. 근데 내가 봤을 땐 공부를 엄청 잘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치? 아니, 뭐 저학년 때는 물론죠. 근데 그냥 어릴 때도 제가 이렇게 공부 쪽으로 이렇게 뭐 하면 잘하고 그래가지고 아 얌전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쑤시고 다니고 막 이렇게 막 그러지 않아가지고 차분하고 그런 성격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커가면서 많이 달라니까 막 지금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지금 13 살이면은 이제 애들하고 격차가 확 벌어질 나이지. 초딩 때는 너나 나나 조금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자아가 이제 생기니까 이제 중학교 이제 막 올라가고 막 이제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되면 네. 확 격차가 벌어진단 말이죠. 얘는 공부를 많이 시켜야 돼. 이제 이런 애들은 공부를 많이 시켜야지 팔자가 이제 그쵸. 움푹짐푹 안 하거든. 여자애가 공부를 많이 시켜갖고 이제 관록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 연예인 사주를 막 그런 거를 해서 자기 길을 팍 펼쳐야 돼. 그래야지 얘가 고생을 안 하고 산단 말이야. 네, 쉽게 네, 얘기하면. 네, 네. 근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잘 안 풀리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많이 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많이 빌어주고. 이제 이런 사주는 보통은 이런 데다 팔아버려. 왜 옛날에, 어렸을 때 옛날에 보면은 저기, 명짧고 뭐 이런 명짧고 막 아니면은 이제 귀한 집 이런 귀한 집에 이런 저 사주 높은 애들을 갖다가 보내잖아 머리 저기 애기 저기 동자승으로 네네. 보내잖아 아. 그게 다 그런 이유거든
그런 것처럼 요즘은 그렇게 해갖고 막 보내진 않잖아. 다 귀한 집 자식들이니까. 아, 근데 요새는 또 걱정이 이제 어릴 때부터 키가 막 이렇게 머리통 한 통씩 컸어요. 1월생이라 저는 그냥 그랬는데 지금 너무 많이 커가지고 키는 큰 건 상관이 없는데 막 등치도 저보다 더 크고 그래요.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학교 생활을 이제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집단에는 혹시 지금 이제 춘기가 왔는지 나하고 막 그런 학교 생활 얘기는 그냥 재밌다 뭐 친구들하고 얘기는 하는데 자기만의 그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혹시 막 그런 게 나중에 중학교 가고 막 이러면 어떻게 좀 잘 지낼 수 있을까? 막 이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죠. 아니 그럴 거 없어. 얘는 괜찮아. 되게 무난하고 괜찮을 것 같아. 성품 자체가. 네네네네. 성품 자체가 무난하고 되게 뭐라 그럴까? 꼼꼼해요. 어디 가도 막 이렇게 뭘 잊어보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뭘 잊어보는 적이 없어. 생각이 깊고 그런 아이거든. 아 그래요? 그래서 엄마 아니에요? 아 그래요? 라니요. 아 저하고 있을 때는 근데 좀 이렇게 저한테 이제 막 이렇게 애기같이 하니까. 아, 그러니까 근데 바깥에서 학원 뭐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얘기 들으면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애기인데 어린애에 비해서 생각이 진중해. 네네. 그래서 어른스럽고 그런 데가 있어. 그리고 차분하고 그런 데가 있어. 아직은 어리니까 덜렁대는 부분도 반은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진중한 면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 거지. 이제 커가면서 걸 좋아했어. 더 많이 이제 이렇게 달라지겠죠. 살이 뭐 이제 좀 빠질까요? 아 빠지지. 아직은 한참 저기 할 텐데. 빠지고 쪘다 빠지고 쪘다 몇 번은 더 하죠. 얘는 계속 빠진 적이 한 번도 없고 계속 상승선만 계속 타서 지금 최고점이 지금 상황이라 중학교 되면 혹시 사춘기 오거나 이러면 좀 자기가 좀 빼려고 하는 걸 하게 그럼 그럴까요? 아유 그런 거 살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얘는 그럼 제가 만약에 뭐 어떤 쪽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래 이제 얘는 사실은 얘를 딱 생각하잖아. 그러면은 작가도 괜찮고 작가 같은 것도 괜찮아. 책을 잘 안 읽는데. 그리고 연구 같은 것도 괜찮은 거. 연구 같은 것도 괜찮고 의외로 작가 같은 것도 괜찮고 그리고 아싸리 얘가 막 다른 거를 뭘 하려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려고 그런다면 운동선수 같은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전문 직종이 괜찮은 거지. 아, 예. 공부보다는 예. 전문 직종. 전문 직종. 운동? 운동은 어느 정도 운동을 거의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얘는 뭐를 아직까지는 지가 딱 저거를 못 찾은 거지. 아, 아직 좀 어리니까. 아직은 지가 좋아하는 거를 못 찾은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되게 중요하게 그거를 네, 근데 제가 아직 그거를 찝어줘야 될 것 같아. 못해서 그런가. 얘가 뭘 좋아하는지를 탁탁탁탁 찝어준다면 맛을 보여준다면 얘는 거기서 캐치를 할 애거든요.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딱 찝고 손으로 뭐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색감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건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아직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맞아. 여러 가지를 많이 노출을 시켜요. 노출을 많이 시켜서 맛을 보여주고. 아 운동도 아빠는 너 같은 경우는 골프 같은 것도 하면 좋은데 막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전혀 어른들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해갖고 싫은 거 혹시 그 어른들 사이에 자기가 또 껴가지고 막 그런 거 자체가 싫어하고 그래서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열 가지를 갖다 놓으면 열 가지가 다 별로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열 가지를 갖다 놓으면 열 가지가 다 별로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직은. 근데 그 열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맛을 보잖아. 그러면 그거를 진짜 끝을 보면서 거기서 남들보다 되게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을 것 같아. 예예. 악기 같은 건 어때요? 그게 뭐가 됐던 전문적인 거를 뭔가를 하나를 피아노를 작년까지도 되게 오래 쳤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갑자기 안 치고 싶다 그래갖고 그것도 지금 흐지부지 됐는데 요새 또 갑자기 오케스트라 들어가더니 자기가 그럴 줄 알았으면 바이올린 같은 걸 배워놓을 걸 지금 갔더니 자기는 북을 치고 있는 그게 이제 또 바이올린 배울까 또 이런 얘기도 해서 흑살이 껍데기가 됐구나. 네. 그러니까 완전 껍데기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투자는 했는데 얘는 10개를 가르치면 10개 중에 10개가 다 입맛에 안 맞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11개가 갑자기 내 거가 된다니까. 희한하게. 아, 네네. 그런 운이 있어. 그런 운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11개가 이상하게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해버려. 아, 뭐, 좋다. 네. 그런 운이 있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얘를 많이 노출을 시켜서 많이 가르쳐 보시는 게 엄마가 끈기 있게 많이 가르쳐 보시는 게 얘한테는. 저하고는 합이 있나요, 혹시? 사실은 얘는 외국물을 먹는 게 좋아요. 아. 엄마하고 아빠하고 합이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떨어져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어떻게 딸 하나랑. 그러니까 좀 일찍이 외국 나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사주 자체가. 왜 애들을 판다고 그러잖아요. 네, 외국은 혹시 어느 쪽? 외국은? 유럽? 아니면? 뭐 그것까진 정확히 딱 집어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타지 자국에 뭐 가서 있어도 괜찮다. 상호간에 협의를 하셔서 네네 얘를 외국으로 보내는 것도 나쁠 것 같지가 않아. 좋아. 그 중고등학교 때 혹시 문제 일으키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요? 나는 얘가 그렇게까지 그런 애로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워낙에 조금 그 막 이렇게 끼고 이런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등치가 혹시 커갖고 혹시 또 막 아니야 그런 애로 보이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전혀. 네네. 걱정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그냥 제가 잘 관심 갖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좋을까요? 점을 이렇게 보는데 좀 재미없는 게 네. 딱히 뭘 치켜서 얘기할 만한 거기가 없어. 건강은 그러면은 괜찮고 그냥 뭐 그냥 무난하다. 다 무난해. 네. 그냥 뭐 부부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남편이 뭐 바람을 펴요. 네. 뭐 우리 애기가 무슨 뭐 장애가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잖아. 네. 그냥 평범한 가정일 뿐이야. 네. 그러면은 저희 신랑 사업 혹시 사업 뭐 하세요? 아, 기업, 그, 기업 단체 보험? 보험? 예, 단체 보험? 네네네. 좀 잘하겠다. 잘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하게 된 이제,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이걸 얼마나. 자기가 올해는 못할 거다. 이게 좀 걱정을 하다. 나이가 젊은 이제 젊은 사람들 또 이제 많이 들어오고 막 하니까 옛날에는 재미 좀 봤겠다. 솔직히. 네네네. 그러니까. 또 몇 세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대로 그냥 49이면 꽉 차긴 꽉 찼어. 좋지. 이 바닥에서는. 그렇잖아. 저는 그래도 한 55세까지는. 55세까지는? 아이가 이제 졸업할 때, 그때까지는 다 탄탄하게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워낙 이 사람이 주변이 많고, 네네. 사람들을 네. 잘 아울리는 성격이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주변이 많고, 잘 하고, 술 접대도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했던 사람이고, 네네. 막 그런 것들이 잘 구축이 돼 있어. 바닥에 깔린 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연명을 하고, 그러고는 갈 거야. 네. 근데 이 바닥에서 49이면 사실은 많이 꽉 차긴 꽉 찼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본인도. 아, 예. 노력을 해서. 이제 본인만의 어떤 이제 다른 거를 뭘 할 것인가 투자 같은 이제. 걸 생각하고 있어도 아빠랑 나랑 좀 그런 데에서 이제 좀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움푸러지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혹시 투자는 어느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뭐 어느 쪽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땅이 낫지. 땅 집보다 땅 어느 쪽, 혹시, 너무 자세하게. 몰라요. 아, 제가 지금 진접에
아기 임신해가지고 들어갔거든. 서울에 계속 오래 살다가 한 번도 경기도 쪽에 산 적이 없다가 이제 임신해서 진접해서 계속 터닦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이 학교나 이런 거는 지금 벌써 고학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또 못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렇지. 저 마음은 또 아, 다산도 괜찮고 뭐 별내 뭐 막 또 갑자기 마음이 또 막 이러는데 그냥 있는 게 나을까요? 지금 진접에 계시다고요? 네. 진접은 어떻게 생겼나? 거기도 뭐 아파트 있고 막. 네, 신도시예요. 신도시. 오히려 그 옛날 지금 별내보다 더 일찍. 그런 도시구나. 아, 별내 진접 잘 모르시더라고요. 몰라요. 이쪽으로 온지도 제가 안돼서 잘 모르죠. 그렇구나. 어쨌건 신랑이 뭔가 재테크를 해가지고 움직이면은 나는 그래도 신랑이 조금 돈을 이 움직이는 뭐 어디로 움직여라 뭘 해라 뭐 이것보다도 손을 대면 그래도 이게 재미는 있겠다라는 거야.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라는 거지. 운이 그래도 상승선으로 타고 있지. 뭘 근데 아빠가 뭐 이렇게 경제나 이권이나 이런 거는 더 저한테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결정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또 무슨 어차피 제가 한다고 해도 상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가 만약에 하면은 어떤 쪽이 나은가 막 이런 것도 괜히 뭐, 건물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다 하긴 하지만 근데 하게 되면은 문서 잡을 뭐 그런 운이 있긴 있나요 또? 문서 운이? 9수에? 문서 운이? 난 나쁘지 않게 보여. 네네. 나쁘지 않게 보여. 딱히 지금 이 사주가 이렇게 봤을 때 다 뭐가 나쁜 게 없어. 새 식구가. 여기 기준님도 그러고 엄마야도 그러고 아빠도 그러고 딸도 그러고 딱히 뭐 이렇다 해서 나쁜 게 없어.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잡은다 하더라도 뭐 아 이거 해가지고 대박 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해도 그래도 나쁘지 않겠는데 라는 거지. 아 예예. 그래서 움직여도 무관할 것 같고 아빠 운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 아빠 건강은 혹시? 아빠 건강? 아빠도 뭐 옛날에 뭐 꽤나 놀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꽤나 논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늙었다. 옛날 같진 않아. 지금 옛날 같진 못 놀아.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막 먹고 놀고 하려고 하진 않아. 그렇게까지. 못 놀아. 몸이 안 따라줘. 그렇게까지. 맞아요. 안 따라줘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것도. 왜냐하면 몸이 안 따라주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렇죠. 근데 본인이 그걸 안 돼. 안 해요. 안 해요. 안 돼.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안 돼서. 그래도 잘 만났어. 네. 저기에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갱년기가 있어서 자꾸 티격태격해서 그렇지. 아 그래요, 그니까. 그래서 저 혹시 둘 다 9수라서 이렇게 싸우면은 막 무슨 정말 이혼 같은 거는 뭐 이 나이에 이혼해가지고 그런 건 없어요. 없죠.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 맞아. 없어. 그게 제일 물어보려고. 말년 백년 해를 할 수 있을지. 백년 해를 둘이는. 아, 네. 단명하는 것도 없고. 좋다. 단명도 없고 크게 아플 것도 안 보이고. 그게 없어. 그냥 저 볼 게 딱히 재미가 없잖아.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조금 참을 거 좀 참고 그냥 그렇게 살. 갱년기니까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네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 친정 엄마가 저하고 혹시 좀 그 살이 있는지. 왜냐면 만나면 잘 지내다가도 막 한번 틀어지면은 저가 엄마한테 막 서운한 게 되게 많고. 막말하고 막 서로 막 상처 주고. 제가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엄마하고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엄마하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보고 지내는 게 맞냐? 아니야. 자주 보고 지내면 좋은데도 아무런 보고 싶고 내가 뭐 하나 생기면 주고 싶어. 챙겨주고 싶어. 근데 좀 있잖아.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하루 반나절이. 반나절 지내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리고 막 뭐라고 쏟아지고.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챙겨야 되고 이게 엄마가 나를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근데 엄마도 이제... 그랬어. 엄마도 성격이 그랬어.
좋은 말을 잘 예쁘게 말을 못해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아 성격이. 아...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둘이 만나면 맨날 잘해야 티격이 되겠죠? 나는 거야. 그래도 제가 잘해야죠. 그러면은 연세가 있는데 엄마 연세도 있고 본인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건강은 엄마는 어떠? 엄마 연세 지금 어떻게 됐죠? 아까 내가 안 적었어. 아 49년. 지금 몇 살이에요? 몇 살? 73, 2? 49년? 네, 49년. 근데 엄마가 원래는 50년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74? 응. 74세? 소띠? 응, 맞아, 소띠. 아직은 한참 때네, 엄마. 그래요. 근데도 한참 때네. 골골골하지, 맨날. 네, 엄마는 원래 젊었을 때도 좀 골골골했어. 아, 그래, 맞아. 엄마는 그럼... 원래 젊었을 때도 골골골하고, 엄마는, 좀 약간 몸에 대해서 자기가 억척스러운 것도 있는데 의외로 또 약간 어리광도 있어. 맞아요. 어리광도 있어. 아프면 짜증내고. 맞아요. 아프면 맞아요. 괜시리 막 여기다 짜증내. 맞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내가 아프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까, 나한테 짜증이야. 맞아요. 신경질나게 막 이런 스타일이야 엄마가. 네, 네. 그 성격이 그래. 근데 여기를 많이 믿으니까 엄마가 여기다가 대고 맨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딸 자식들 다 있는데 나한테 만만한 게 나은가 막 이런 생각 있죠. 거야. 제일 많이 의지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요. 잘해드려. 그냥 아예 컨셉을 바꿔버려. 그냥 엄마 그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다른 딸 자식들은 자주 안 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 보고 하니까 뭐 좋은 말만 해주고 가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자주 보고 하니까 그런지 어쩐지 맨날 항상 나만 제일 많이 싸우는 그게 나쁜 딸이 되는 거. 갖고 울고 나오고 맨날 속상해갖고. 맞아. 근데 엄마도 이물 없고. 제일 좋아라 하지. 제일 좋아라 하고 뭔 일 생기면은 제일 먼저 여기다 얘기해가지고 야 네가 이렇게 좀 해줘라 나 이렇게 좀 해줘라 하면서 항상 여기다 손 먼저 뻗지.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도 내가 솔직히 어떨 때는 그런 거야.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제일 많이 희생하는 것 같은데 엄마는 왜 나한테 맨날 뭐라고 하는 것 같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열받는 거야. 근데 그게 애정이 더 깊어서 그러고 더 편해서 그런 거니까 엄마한테 그냥 더 잘해 주리세요. 딴 건 없어요. 엄마하고 무슨 살이 껴갖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편한 자식이 있어. 그래서 그래. 편한 그래요. 자식이 있었어. 엄마는 그러면 한 올해 계속 잘 장수는 할 거. 엄마 괜찮거든요. 엄마도. 아 그래요? 이 집은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 저희 어머니는 45년생이시거든요. 45년. 지금 78세. 78세? 예예. 78세 닭띠. 8월 음력 8월 6일이요. 8월 6일. 아이고. 여기 어머니가 원래는 이 엄마도 강골이었는데 예, 맞아요. 강골이었는데 엄마가 엄청 많이 늙었어. 맞아요. 그래 가지고 맏며느리였어요. 몸이 더 사실은 이쪽이 더 걱정이다. 아, 그래요. 이쪽이 더 걱정이네 몸은. 근데 전혀 티를 잘 안 내세요. 성격이 워낙에 성품이 고우셔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피해 끼치는 것도 싫어하시고. 강골이죠. 근데 너무 많이 늙었어. 많이 늙었다. 네, 조금만 드셔도 속이 좀 이렇게 소화를 잘 못하시니까. 그래갖고 조금 여기가 조금 더 빨리 돌아가시고. 네, 80은 넘으실 거죠? 그러니까 80 막 5세 막 80 막 넘어서 막 한참까지는 안 사실 것 같아요. 85세 전에. 그 전으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느낌. 아버지하고는 4살 차이시거든요.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 저기 음력으로 4월 18일인데 원래 아버지가 먼저 아버지보다는 더 오래 사실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먼저? 시아버지 요양원 계신 지 얼마나 됐어요? 작년? 네, 작년 초인가 그때 들어가셨어요. 48년생? 아니, 4살 차니까 41년생. 41년생? 네. 신사생 뱀띠? 뱀띠 다음에 그 뭐예요? 그 전에가? 용띠. 아, 뱀띠신가 보다. 신사생 뱀띠. 82세? 4월 18일.
음료.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지 그래도. 아, 그러시구나.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지. 근데 요양원에 지금 가셔서 우리가 들여다본 지가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잘 계시나요? 시댁이 다 좀 먼저 돌아가시겠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근데 연세들이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본인은 저기 하늘에 죄송합니다. 아빠가 지금 고3 때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빠가 혹시 그 하늘에 잘 계신지 잘 계시고 계신지 한동안 꿈에 나오시더니 요새는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아빠가 뭐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엄마도 내 엄마하고 네 살 차이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뭐 그 그런 천도제? 거 했다. 천도제 그런 거 굿 했다 그랬거든요. 그때만 하고 한 번도 안 했잖아. 한 번도 안 닦아드렸잖아. 네, 그냥 산소에만 우리가 가서 그것만 하고. 네. 한 번씩 닦아드리면 좋아요. 서운해하세요? 뭐 당연히 서운해하지 않겠어요. 명절도 돌아오고 뭐 하는데 남의 집들은 한 번씩 나 찾아주고 다 굿도 한 번씩 해주고 옷도 해주고 제사상도 차려주고 막 걸판지게 잔치 열어주는데 나를 위해서. 아. 근데 그래서 우리 자손들은 그런 거 안 해주면 서운하시겠지. 아들이 지금 제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애들이니까 요새는 이렇게 좀 미니멀하게 좀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빠가 혹시 배고픈 옛날에 꿈에 나오면 꼭 아빠가 테라나 나 배고파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런 거는 해드려야 돼. 그렇게까지 나왔으면 아, 배고파 있지. 소리가 나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곡기를 끊고 그 뭐지 식사를 거의 안 하시고 약주만 많이 드셔갖고 그로 돌아가셨거든요. 아유 그러면은 뭐라도 해드려야 돼. 그렇게까지 꿈에 나왔으면. 그런 거 치고는 그래도 집에는 별일 없어 다행이네요. 그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는 없는 건가요? 특별히 뭐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런 거는 없어요. 뭐 남편이 관제가 껴 보이는 것도 없고 입모야가 어디 뭐 몸이 아플 것도 안 보이고 아기나 네. 조금 뭐 이런 데다가 조금 초나 켜주라고 좀 빌어주면 좋겠어. 네. 애기는 좀 해주면 좋아. 좀 팔아주면은. 사주가 너무 높아서 이런 애들은. 그래야지 엄마가 사주는 키우고 사주는 내가 키우고 몸은 엄마가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무당집에서. 아. 그래서 항상 빌어주는 거지. 육체는 내가 키우고. 육체는 엄마가 키우고 사주는 이제 이런 보살이 키우는 거죠. 그래서 항상 때때로 빌어주는 거죠. 아기가 이제 성인이 빈다는 게 그럼 가끔 절 같은 데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빈다는 게 어떤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살집에다가 이렇게 명다리를 올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기 사주를 싹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해서 올려드리고 어머니가 보니까 이렇게 절을 되게 이렇게 맹신하시거든요. 그래갖고 가까운 보살집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 가서 어머니가 많이 비시는 건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한번 알아보시고. 아 예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